우리가 하는 것도 안 돼요. 응? 유튜브 하는 거 배우는 거 하면 돼요. 지금 하고 있잖아. 오늘은 무슨 강좌야? 얘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카메라 한번 보고. 오늘은 무엇을 하는 수업인가요? 나도 씨. 카메라를 잘 봐야 돼. 주름바꾸기 연습을 하는. 사서 시청자들하고 눈을 마주쳐야지. 여기 봐야지. 주름 바꾸기. 아? 주름 바꾸기. 주름 바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피곤이에요. 주름 프로펠러. 주름 본체 지금 제가 만든 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캐노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캐노피. 그다음에 여기 몸통은 뭐라고 해요? 프레임. 프레임. 이거는? 이건 알죠? 프로펠러요. 프로펠러. 프로펠러는 그냥 막 꽂으면 돼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꽂아야 돼요?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번호를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몇 번, 몇 번이 모양이 같을까요? 2번이랑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달라. 그러면 1, 2, 3, 4 중에 1, 2, 3, 4 1번이랑 그러면 몇 번이 똑같아? 1, 2, 3, 4 이게 4번이에요. 3, 1이랑 3번이 1번이랑 3번 1번이랑 3번 1, 2, 3, 4인데 그러니까 3번이요. 1번이랑 3번이랑 똑같아? 아니요. 2번이랑 뭐가 똑같아? 자세히 봐. 근데 6번이 이렇게 다른데? 이거는 이런데. 이거랑 똑같이 안 꽂았으면 잘못 꽂은 건데. 보세요. 봅시다. 이거랑 네, 숨은 네. 그림 찾기 해봅시다. 알았어. 이거랑 똑같아. 지수 누나도 불러볼까요? 오늘 색깔, 프로펠러 색깔 바꾸기 하는데. 빨리 바꾸세요. 알록달록 실수만의 드론을 만들어. 네, 근데 제가 이거 손으로 뺐는데요? 그거 봐봐. 그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밑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위. 지우야. 모터라고 해. 뭐라고? 모터. 모터. 모터를 소두를 빼버렸어요. 힘쟁이에요, 힘쟁이. 천하 나사구만. 지수야, 너 나오고 있는데. 너 잘 파니까 아이스크림은 끝나고, 지금 방송 나오는데. 부끄럽게. 잠시만요, 갔다 올게요.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응? 하기가 어렵다. 야, 프로펠러 뺄 때는 네. 너는 아까 하얀 거 어딨어? 지금 그게 안에 있어요. 이렇게 더 있어. 양말 있을 거예요, 저 쓰레기통이. 모터를 또 빼서 그냥 다시 꽂았어요. 와, 진짜 천하장사 가시구만. 자, 천하장사죠. 프로펠러 뺄 때는 요거 있지? 네. 앞에 걸로. 방향은 이렇게 해도 되고 반대로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옆으로. 아니요. 이 밑에를 잡아야 돼? 네. 잡아서 비틀어. 비틀어서 들어. 안 되면 한번 이걸로 해서. 안 되면 반대로 해줘. 됐다. 힘으로 빼요? 아니, 그럼 요령으로 빼는 거야. 정! 됐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빼는 거구나. 그럼 먼저 요건 뺐으니까. 이거를 몰랐어? 네. 응, 나 몰랐어. 그럼 뭐를 해야 돼? 아, 이거 약속을 좀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선생님. 우와. 근데요. 네.
영상 찍으려면 좀 말하고 찍어주세요. 연우 봐야지. 그거는 연우가 크리에이터인데 선생님은 말하고 찍어주세요. 선생님은 카메라 감독인데. 카메라 이거 어떻게 떼는 거야? 여기 곳에 구멍이 있는 거 여기 탁 끼워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우 여기서 네. 여기 프로펠러 색도 맞고 있어. 프로펠러 선생님 빼줄 테니까 어떻게 빼요? 모터랑 다른 것도 다 바꿀 수 있거든. 아, 그럼 저 여기에다가 이걸 안 놓고 바꿀래요. 그렇게 꽂아도 돼. 그러면 한번 프로펠러를 색을 한번 넣어봐요. 색깔도 다른 거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끼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잘 되는 것부터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 돼. 그럼 이거를 분해를 먼저 해봐야 돼. 분해를 할 때는 손으로 빼면은 여기는 프레임이 약하니까 기구를 써야 돼. 봐봐. 어떤 기구를 쓰냐면 요렇게 생긴 기구.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는 작은 데는 요걸로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 봐줄게. 그거 잠깐 놔주실래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데 저 기계를 잘 만진대요. 진짜? 아빠 닮아서. 자, 아빠 닮아서 기계를 잘 만진대요. 정말? 그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연우 씨가 크리에이터니까 연우 씨가 재밌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와, 좋았어요. 자, 배터리가 없으니까 한번 끊고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컷! 배터리 갈고 갈게. 이, 액션! 지금. 어, 지수씨 너무 바깥으로 나갔어요.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지수씨 근데 왜 이렇게 새까맣게 탔나요? 어디 갔다 왔나요? 저는 이름이 있는데. 윤서랑. 윤서랑요? 캠핑 갔다 왔는데. 윤서가 네. 누구예요? 민서 누나, 민서. 민수가 누구예요? 민수 아니고 민서라고 했는데요? 민서. 그냥 누나랑 같이 등난 누나 있잖아. 알겠지? 크리에이터 처음 해가지고. 처음 해가지고. 나 영상 찍어봤는데. 언니들이랑 민서랑. 그쵸? 올려봤어? 민서 동생이랑. 네. 꿈꾸는 세상. 진짜 엄청 재밌었겠네. 좋겠다. 민서 집에서. 민서 집에서 찍었어? 네. 올리진 않았어? 아니요, 올렸어요. 정말요? 와, 여러분들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따따따따따 카메라맨님. 네. 카메라맨. 그러면 한번 제가 날려볼게요. 이거 조종기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날려볼게요. 어, 잘 꽂았는지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조종기를 갖다 줄게요. 진짜 간단하게 꼽아볼게요. 제가 아직 키즈 크리에이터라 가지고 지금 힘이 없어요. 이거는 에어 보호 조종기입니다. 조종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바로 올라가, 이거 여기 위에 버튼 있잖아요. 이거 바로 올라가는 거고요. 네. 이건 바로 내려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거는 보세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 이거는 이렇게 도는 거. 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요. 시청자들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잘 몰라서 그런데 너는 씨 그렇게 전진 후진하는 거랑 위로 움직이는 거 영생 다 배운 것 같은데. 왼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그거를 뭐라고 해요? 그거를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피치였는지는 저 모르고요. 피치가 어떤 거였죠? 어? 지수 씨 피치가 뭐였어요? 피치. 피치. 피치가 이거. 여기 보여주면서 하세요. 요가 네. 어떻게? 아, 옆으로는 롤, 롤. 아, 피치는? 여기 그치, 위아래로. 그리 전진 후진. 오, 떨어졌다. 위아래로. 네. 전진 후진. 전진 후진이. 아, 앞으로, 뒤로 가는 게 피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롤은 뭔가요? 롤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오른쪽 어? 왼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로틀은 뭐예요? 스로틀 위로 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야임마 할 때 야는 뭔가요? 야임마 할 때 야는 이렇게 왜 이렇게 맞지 않아요? 맞나요? 이렇게 왼쪽으로 도는 게 왼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면 이렇게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돌면 이렇게 가는 거를 야라고 해요. 정말요? 이거는 바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 막 비상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탁 내려가게 바로 내려가게 해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한번 배터리를 넣어야 하는데요. 배터리 갖고 올게요. 네. 가가네. 어, 나왔습니다. 어, 손가락이다. 먹을까요? 아니요. 냠냠냠. 이렇게. 짜잔, 배터리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잠시만 어디 있지? 내가 꼬인 거. 아, 여기 있죠.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여기에 꼽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가 있는 곳에 위로 이렇게 순서가 반대로 된 것 같은데요? 우르르르. 어? 그렇게 하면 선이 끊어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영어를 먼저 꽂아주고 순서는 반대예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을 어? 지수 씨도 다 꽂았나요? 이렇게 꼽아주면은 이렇게 불이 나오죠? 네. 이렇게 빨간색이 앞이고 네. 파란색이 뒤에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도 이렇게 전연을 여기로 온! 그러면 이렇게 깜빡거리죠? 자. 그리고 이렇게 불이 멈추면은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끌려볼게요. 네. 우와! 왜 이런 거죠? 여기 어떤 시간 갑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됐다. 뭐가 잘못된지 봅시다. 저랑 꼽힌 건가요? 네, 확인을 해보십니다. 요거랑 같이 현우 씨 놓고 봅시다. 이러보세요. 뭐 때문에 이런 거요? 잠깐 프로펠러를 똑바로 꽂았는지 볼게요. 선생님이 1번이랑 4번을 똑같이 꽂으라고 했고요. 2번이랑 3번을 똑같이 꽂으라고 했어요. 여기 어? 뭐가 틀렸어요? 잘하셨나요? 네. 잘하세요. 아, 왜 이렇게 드론의 세계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도전! 진짜 재밌나? 응. 이게 뭐지? 왜 안 날라가요? 더 올려야지. 한번 내렸다가. 그래서 이거를 여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오! 쉽게 빠지지? 손으로 하면 잘 안 빠져. 쉽게 빠진다. 저야 모르겠어요. 이렇게 놔든지 이렇게 놔든지 연우가 빼봐 한번. 프로펠러 뽑아서 색깔이 다른 걸로 만들어서 봅시다. 오! 날라갔다. 여기 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꽂고 있으면? 이렇게 비틀어도 잘 돼. 슉슉슉슉슉슉. 선생님, 비틀면 안 돼. 어? 빠질 때는 선생님 말한 대로 비틀면 돼. 네, 선생님. 선생님 하나 가르쳐 줄게, 봐봐요. 이렇게 누르면서 잘 안 되면 꽂았지. 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탁 틀어줘야지. 아. 오케이. 네. 보세요. 일단. 근데 프로펠러는 마음대로 꽂으면 안 되고 전 순서를 가르쳐 줄게, 연우야. 드론은. 봐. 원래 잘 돼 있는 애들 보자. 연우 이게 여기가 앞이겠지? 네. 그러면은 프로펠러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뭐랑 똑같고 뭐랑 틀린지 한번 봐봐. 아, 이건 여기. 모양이 어때요? 달라요. 다 달라. 다 틀리지? 연우야, 그러면 여기
얘랑 얘랑 여기서 꺼져보고 색깔도 다른 색깔도 줄 테니까 얘는 무슨 색 무슨 색 할 거야? 무슨 색 무슨 색? 색깔 여기 맞네 봐봐 아니 아니 일단 그것도 보고 꺼져야 된다 연우야 여기 봐봐 이거 봤어 이거 똑같아요 봤어? 누구랑? 얘랑 똑같은 거 해야지 위에 거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 됐어? 네 이거색 그 다음에 뒤에도 모양 보고 아 반대이네 방향이 틀리면 드론이 날 수가 없어 이거는 뭐야? 응? 똑같네 연우야 언니 이렇게 해서 1인 크레인 하면 되겠다 지금 찍고 있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뭐예요? 뭐예요? 1인 크리에이터다 왜 우리는 유튜버다 그치 연우야? 저 유튜브 할 거예요 아직 하... 성공! 오! 성공! 내려와 내려와 올라가 왜 똑같아요? 와 내려와 아! 아! 더 내려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 내려가야겠네요 왜 계속 바닥 올라가는 거지 근데? 아저씨 아니에요. 이건 아저씨. 이거 하고 이거 선생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모양 보세요. 이인가? 이렇게 반달 모양이 어 그 똑같은 거 맞아요. 안 되게. 자 연우 씨 오늘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오늘은 제가 드론 조립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 근데 누나는 인사 안 해요? 인사 좀 했나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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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